안녕하세요. 파파레오입니다. 2013년부터 사용했던 메모 앱이 하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등록한 메모를 PC에서도 함께 사용했던 메모 기능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많죠. 구글도 있고요. 삼성도 있고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메모 앱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뭐하러 굳이 별도 메모 앱을 사용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모 앱을 하나쯤 알아두시면 나쁠 건 없겠죠.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메모나 기록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생각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저 또한 메모나 기록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모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초창기에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2020년까지도 간단한 메모는 네이버 메모 앱을 이용해 사용했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간단한 메모 기능을 모르셨다면 영상을 계속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네이버 메모는 PC나 스마트폰에서 서로 연동이 되어서 한 곳에 등록이 되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모든 곳에서 동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PC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시고 내 정보 바로 밑에 있는 메뉴를 우측으로 넘기다 보면 메모 메뉴가 보입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등록해둔 메모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고요. PC에서 바로 메모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교체 시점이나 공업사 정보 그리고 건강검진이나 음식점 정보, 급하게 작성해야 될 정보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마우스 커서만 대시면 수정도 바로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새 메모 쓰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새로운 메모 작성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메모를 입력하면 몇 초 후에 바로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상단 저장 버튼을 굳이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메모 추가와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 PC에서 작성된 메모 내용을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이런 편리함 때문에 과거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메모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법은 더 간단하죠. 네이버 메모 앱을 실행한 후 바로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된 메모는 뒤로 가기를 하게 되면 바로 저장이 되고요. 스마트폰에서 작성된 메모는 PC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메모 사용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상당히 편리하죠. 오늘 스마트폰이나 PC에서 함께 사용되고 공유가 되는 네이버 메모 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